이번에는 박나래. 박나래가 과연 시집을 갈 수 있을까? 궁금하네. 나도 궁금해지네. 아, 이것도 궁금해져요. 그러게. 박나래 씨. 네. 살림 잘하잖아. 음식 잘하시고 TV에 나온 걸로만 보면. 네. 살림 잘하고 음식 잘할 것 같은데 글쎄 내가 보는 건 조금은 달라. 그분이 음식을 잘하고 음식 솜씨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모양처가 되거나 가정주부로서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살림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요거는 내가 기분 좋을 땐 잘할 수 있는데 항상 해야 되는 거지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살림이라는 건. 네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 소지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현모양처의 기준으로 둘 때 남편 잘 키우고 아이 잘 키우고 마음은 그러한데 그게 어떠한 그 뭐랄까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 엄마가 챙겨줘야 하는 것들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것들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능력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챙겨준다든가 이런 스폰 이런 엄마 역할 이런 부인 역할은 가능할 수 있어요. 근데 세심한 역할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시집을 가냐 못 가냐. 저는 이분이 약간 이영자님 같은 느낌이 좀 나요. 이영자 도플갱어? 약간 골드미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시집을 전혀 못 갈 것 같진 않아요. 시집은 갑니다. 시집은 가는데 우선은 30대는 넘어갈 것 같고 나이가 지금 30대신가? 30대는 넘어가실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40, 1, 2, 3? 그쯤에는 45 전에 40에서 45 전에는 분명히 가정은 일구실 분인 것 같은데 유지하려면 이분이 많이 내려놓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개그우면 왜 일자 눈썹 그 김미화 씨 김미화 씨라든가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경실 씨라든가 가정사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공인이어서 막 참고 살았던 그러한 개그우먼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분이 가정을 유지하려면 시집은 가실 때 진짜 내려놓고 시시하고 많이 참고 살면 모를까 참다 못하면 깨질 수 있는 수 그래서 사실 일부 종사하기는 어렵고 가실 수는 있다. 그런데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되게 그 자기를 품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기보다는 반대로 내가 남자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야 하실 그 수가 더 커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반대일세. 그래요? 결혼하지 마라? 돌아오기보단 결혼 반대일세. 화려한 싱글로 남아주시기를.